CES2023에서 혁신상을 수상하신 벨체 고정희 회장님을 모셨습니다. 이번 CES 혁신상 수상은 저희 조달청에서 저희 정부에서도 국내 외적으로 지금 5년 차에 적어드는 혁신 조달 정부의 성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팔아야겠다고 해서 당연히 저희도 궁극적으로 해외 사업을 나가야 저희를 성공하는 제품이거든요. 비용을 더 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노출을 더 많이 한다는 점이죠. 저희 같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많은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어서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을 보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. 혁신 제품에 대한 인증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R&D 사업을 한번 고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조달청 혁신 제도가 이제 저희 이제 3년차의 기업이고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어떠한 이제 그런 것보다 그런 이제 홍보나 그런 기술을 알리는 게 상품을 이렇게 번호기만 해주는 것도 나중에 때를 좀 쓴다면 그럼 계획이라는 데이터를 공짜로 처리하자 오늘은 3시간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. 국회 설득해서 법제화 시키신 분이 저희 처장님이십니다. 기재부 계시죠? 이제 아셔야 돼요.